정사년에 정미월에 기사일에 정묘시에 태어난 48세 여자. 네 사주는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 어? 일반 대행. 일간대 화채 또 기세론 기세론 결국 내용은 똑같아. 비행기 타고 부산 가나 기차 타고 가나 버스 타고 가나 부산 가는 건 똑같아. 예지련 갔나? 자, 물론 여기 이제 오화가 공역도 돼 있지만, 사,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화가 전체잖아요. 네. 저, 기토 같으면, 내가 기토 같으면 여기서 살까 못 살까? 완전 불바다 속에서 불난밭이야, 이거는. 기토는요, 여름에 정화 뜨면 불난밭이야. 밭에 불났어. 수확할 게 있어, 없다. 없잖아. 그래서 빈천격이라. 그래서 기토는요, 기토할 일은 뭘까? 이건 논밭이죠. 논밭에는 뭘 해야 돼? 가을목을 심어야 되잖아요. 농작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농작물 심을 것이 없어. 없을 때는 금캐는 경금을 캐든지 신금을 캐든지. 기토에서 신금 펴면은 모래밭에서 사금을 캐는 거예요. 기토에서 경금 펴면은 역시 모래밭, 들판에서, 야산에서 철광석 캐는 거고. 한창 토는 목하고 그물 상태를 봐야 돼요.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 알았어. 없어. 뿌리. 이거는 나무 뿌리에 불과한 거야. 뿌리 긁었는데 그나마 또 겹각이 걸려 있어. 그러면 금은? 사중에 경금뿐이 없잖아요. 사중에. 역마지사 쪽에 있는 경금을 써야 되니까 활동성이 직업이라고. 집에 붙을 수도 없는데. 근데 드러나 있는 것은 없어. 드러나 있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는 기토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을목을 심어야 되는데, 바짝 마른 논에다가 농작물 심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완전히 바짝 말랐잖아요. 우리 산불 난 논이라니까? 불이야, 불. 정화 자체가 산불이야. 산불. 미월의 산불. 야, 불. 논밭이 불이 났어. 여기도 불. 여기도 불. 논밭이 불났어. 농사가 못 친다. 그 말이야. 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기토. 여름에 태어난 기토는 반드시, 기토는 뭐예요? 무슨 토일까? 기토는 습토야, 습토. 습토는 물을 저장을 해야 돼, 물을. 논에 물이 없으면 농사 지어 못 줘요. 못 짓잖아요. 그래서 기토는 항상 습해야 돼. 습해야 되는데, 바짝 말라있으면 농사를 못 줘.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에 농사 못 줘.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기토가 습이, 수가 없으면은 빈깡통이라고 써요, 빈깡통. 빈깡통이니까 뭐예요? 거지가 깡통 들고 다니는데 빈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거야. 거지가 굶어 죽은 거예요, 이거. 빈깡통을 들고 다녀. 그런 형상이다, 그 말. 그래서 빈천경인데, 그렇게만 보면 사주가 지금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있거든? 그러면 뭔가 사주에 또 맹점이 있다가 말. 그러면 이럴 때는 아까 다 얘기했지만, 격으로 보면 뭐예요? 종격이잖아요. 전부 기토로, 화생토로 정했잖아요. 토로. 그렇지만은, 이 물상에서 보면 어때요? 기세론으로 보면은, 화채로 가잖아요, 화채. 전부 기가 어디로 쏠렸다. 화로 쏠렸다. 계절이 미오리지만 터지면 이미 사오면 화국을 짜버렸잖아. 정화 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화채로 가니까 정미를 채로 보라 그 말이에요. 정미를 채로. 정미를 채로 본다는 것은 일간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일간. 정미. 정미. 일단 화가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한데 불이잖아요. 불. 자, 정미를 채로 보니까 왕한 오행은 뭐 해라? 설계. 왕이 순쇠, 왕이 순쇠. 역세음은 반드시 화가 잇따라요. 순쇠를 화생토, 토인데
건토를 써, 습토를 써. 습토. 습도. 건토는 화생토가 안 되잖아요. 건토는 오히려 불을 만들어. 불을 만든다니까? 미토, 술토, 오술, 오미로 다 화를 만들어내는 토라. 습토를 써야 돼, 습토. 습토가 어디가 있어요? 숲 기토. 하나 있잖아. 기토. 이 사주의 핵이 기토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자라. 그러니까 화생토. 화생토. 정화나 병화가 기토를 쓰면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달변이에요. 똑똑해요. 굉장히 화토식신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주예요.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기토가 핵이야. 식상이죠. 식상이니까 식상이 핵이니까 돌아다녀야 돼. 집안 앉아 있어야 돼. 돌아다녀. 돌아다니. 운동성이 강해. 정화. 역마도 아닌 것이 역마처럼 돌아다녀야 된다는 말이에요. 활동성이 강하고 집에 불태우면 집에 불안 기초를 안 쓰고 집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 화가 터지잖아요. 화가 터지니까 어떻게 해? 화가 터지니까 합병. 화병 나지. 화병이 났어. 화병이 나갖고 거기서도 치료가 안 돼. 그럼 어디로 가? 우울증으로 가. 우울증. 그래서 집에 붙어있지 마라. 집에 붙어있으면 우울증 난다. 우울증. 반드시 기토 준다. 식상을 해그렸으니까 남한테 베풀기 잘해. 남한테 베풀기도 잘하고 산불이 났으니까 한번 성질나면 끌 수가 없는 거야. 성질 잘안 냈는데 한번 성질나면 누구도 못 말려. 산불을 못 끈다 그 말이야. 화병 조심해라. 반드시 기토를 써라. 기토가 논밭이니까 소로도 된다겠죠. 공원길 걸어라. 집 앞에 산책로 걸어라. 화생토 화기를 잡아줘야 된다고. 기토 핵이니까 기토가 또 식상이니까 일단 자녀도 되잖아요. 자녀한테 오리는 화생토 하죠. 그럼 기토 입장에서 화생토 좋아 싫어? 이 뜨거운 불로 뛰는데 자식하고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엄마는 화생토 막못 사주고 돈도 했는데 기토는 뭐 싫어 하잖아요. 편인이잖아.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고 간섭 좀 하지 마. 이런 형상이야. 좀 갈등이 좀 있어, 요즘 경우에. 화장토를 싫어하지, 기토는. 수분을 다 말려버렸어. 근데 기토가 습토인데 이 사주 자체로 보면 완전히 건토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토가 바짝 말라있어. 그래서 무슨 병? 당뇨병. 그렇지. 기토가 습이 없고 건조하면 마른 당뇨로. 살이 안 쪄. 살이 안 찌고 당뇨 조심해라. 해자축하니까 당뇨는 안 걸린다 그 말. 해자축하자 당뇨는 안 걸리지만은 살은 안 쪄야 돼. 바짝 기토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근데 정화로 보니까 지금 48이네. 신의 대운이죠. 정화로 보니까 관대운을 타고 있죠. 일이 많다. 일, 손님. 지금 무슨 일을 한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영업 손님이 많은 거고, 아니면 일이 많은 거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 집에 가정주부 같은 거. 그래도 해자축, 조가 해결되죠. 조가 해결되니까 일단 운은 풀려서 신의 운동부터 운은 풀렸는데, 자. 그런데 화가 강한데, 이 술은, 술이란 글자가 뭐예요? 화고잖아요. 응? 사술, 술미, 사술, 술 묘도 태우고, 이렇게 화가 굉장히 강하잖아. 이 경술된 화가 강하니까 어떻게 됐어? 다 불태웠잖아요. 화가 강하면 무슨 병? 염증. 그렇지. 화가 강하면 무조건 염증에 시달려. 염증에 시달린 사람이야. 염증. 조우가 안 돼도 염증에 시달린다. 해자축하면서 좀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는 있는데 경술 때문에 굉장히 염증이 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일단 기토. 장이잖아. 장. 대장님도 되고 대장님도 또. 모든 그 염증으로 오니까, 막, 하여튼, 막. 또, 신의 대운에 수가 왔어. 수도 와서요. 천간에 임계수가 없잖아요. 와도 여기 수가 말라버리잖아요. 수가 와도 말라, 이 사주에서는. 전부 불받아야지. 해수도 맞다고. 사회 충에다 해미. 그렇게 수가 마르니까 뭐. 여자니까. 그렇지. 신장, 방광, 자궁이지 뭐. 그게 염증이 오지 또. 이 신의 대운에 신장, 방광, 자궁, 염증 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암으로도 갈수 있는 거야.
이 해란 것이 암이라는 의미가 있어. 해란 게. 그래서 신의 대운이 와서는 그쪽에 아마 염증이 오지 않았을까. 술 대운에는 전체적인 염증이잖아. 기토, 특히 기토. 묘, 간염도 돼요. 묘가 불타면 간염도 오고, 기토가 불탔으니까. 비염, 기토가 비염입니다. 비염도 되고. 여기 간염도 되고. 하여튼 뭐, 기토, 뭐, 대장, 아니, 그죠. 뭐지? 위염도 되고. 뭐, 하여튼. 항상 조가 해결 안 되고 화가 강사되는 염증에 시달리고 목이 많으면 어쩐다. 신경성 질환에 시달린다. 금이 많으면 굳어버려요. 그래서 뼈대 금이 많으면 경직돼 성격이 경직되고 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축까지 있으면은 대장암 잘 걸리는 거예요. 금이 많으면서. 금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대장이 굳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묘는 또 지방간으로도 봐요. 거기에 이제 묘술 하루 붙었으니까 아마 간염 정도도 올수 있지 않았을까. 술대운에는 염증이 시달리고 해대운에서 조우가 해결될 것 같은데 원국에서 수가 와도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좀 해대운에도 건강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살이 찔 수가 없어. 바짝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자, 운씨도 신이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운들 준비성이 강하고, 마무리도 잘 오고, 좀 금소기도 오는데, 금소지만은 자기 자신한테 금소지만, 기토를 해그렸으니까 남한테 잘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미토를 보니까, 얘가 미토가 부모 형제궁이잖아. 부모 형제궁인데, 양쪽에 이렇게 걸쳤잖아. 형제 중에 한명 이혼 수도 있어. 형제 중에 한 명, 이혼 수도 있어. 형제가 몇 분인지, 혼자 같으면 뭐 형제 이혼 수가 없지만은, 형제가 있다면은 형제 중한명 이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봐. 자, 이 사주 올려주는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예,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선생님 말씀, 아유, 거의 다 맞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저 지금 그 건강 말씀은 다 맞네요. 건강에 대해서는. 간염 비염도 있었어요? 그거는 없고, 저기 신장염, 방광염, 자궁근종 그거는 있었다고 하네요. 술 네. 때문에도 그 염증이 시달리지 않았을까? 술 대운에는 선생님 다른 것보다도 여기 이사주의 자식은 뭘로 보나요? 정미, 정사, 기사로 봐야 자식은 됩니다. 예? 기사로도 볼수 기사요? 있고, 자녀가 네. 몇이에요? 자녀 둘이요. 그러면 정미, 정묘로도 볼수 있어. 목이 자녀일 때가 많아. 아, 미중 정미. 을목, 묘 중에 갑을목이 있어요. 정미, 정묘로도 보고. 근데 본인이 또 정미도 되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본인하고 자녀도 정미고, 본인도 아까 정미를 채로 본다겠죠? 네. 그러면 이분 닮은 자녀가 하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돼 있을까?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요. 예. 그 39살에 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대요. 소아암으로. 소아암. 근데 그게 지금 39이지만 그 경술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죠? 39면 9년 전이니까 맞네. 경술. 예, 그때 그 아니, 아들 경술이 하나를 아니고, 신의 대운. 신의 대운이? 그 무렵이니까 그 경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경술이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잊어버리고 그럴 지금 딸이 수도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술미 네. 형이 돼갖고 미중 을목이 죽었잖아. 네. 그때 아들이 갔다고, 네, 그때. 그 아들이 엄마를 좀 닮은 형상이 있을까?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미가 지금 본인이잖아요. 정미가 자녀도 되는데 순미형으로 밀주면 을목이 다 죽었어. 불타고 잘리고. 그래서 같은 줄을 이루면 닮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명리 공부를 한 지가 한 6년? 6, 7년 6년? 돼가거든요. 네. 명리 공부하는 지가 6, 7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좀 답답하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것도 했어요. 그 타로. 타로를 타로는 하면서, 다르겠는데? 예, 네, 좀 잘하나 네, 봐요. 타로가 정화라 타로. 그랬죠? 정화. 네. 정화 있는 사람 타로를 잘해. 정화가 영감이거든. 정화가 영감. 영감, 촉. 예. 그래서 정화 있는 사람들 꿈이 잘 맞아. 정화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타로를 내가 항상 잘해서 정화 있는 사람은 타로 해라 그러거든. 촛불도 세게 켜놓기도 하고, 촛불 세게 예. 켜놓기도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지금 108배를 하루에 108배를 하는 지가 벌써 한몇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매일. 이런 지가? 아니, 아, 혼자서 108배. 집에서. 네, 108배. 집에서. 백화점을 네, 그러니까 세웠네. 수행을 하는 거죠, 혼자. 정화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타로도 겸하면서 타로를 하다 보면, 나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거기에 좀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잘 맞으니까. 타로는. 네. 정화가 촉이고 영감이고 꿈이 잘 맞아. 그래서 정화 있는 사람은 타로면 참 잘해요. 예, 그리고 29에 결혼했고요. 29이면 여기서 이제, 기사가 남편이 되는 기사가요? 거야. 기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묘일 수도 있네. 정묘.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에 수가 부족하면 혹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주상으로는 남편이 바람 피지 않을까요? 수 찾아서, 그러니까 물 여기서 찾아서. 기사일 수도 네. 있고 정묘일 수도 있고 애매한 게 네. 정묘 입장에서 보면 기사 하토 식신으로 가니까 기사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시주 정묘 자식하고 남편하고 유정해야 되니까 정묘로도 볼수 있고 친구 같은 관계를 형성할까요? 네. 그러면 정묘 같은 정화인데. 네, 그리고 남편이 지금 그 명리 공부하는 걸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이가 좋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정묘. 둘이는 묘미 합을 했어. 사회에서 만났을까?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못 묘미 물어봤네요. 삼합을 있으니까 사회에서 만났을 확률이 있고, 방합을 같으면 같은 지역 사람. 부모님? 아, 고향 부모님 소개를 만났대요. 고향 부부 소개로? 부모님 부모님 소개. 소개로? 고향 네네. 부부. 그러면 정묘? 정묘. 그러면 기사일 상충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애매하잖아요? 기사일 수도 있고, 정묘도 친구 같은 관계면 정묘인데, 그러면 묘미 삼합은 사회적인 일로 만나고, 사회에서 만나는데, 고향 부모면 방합이잖아. 그러면 사오면 네. 방합이잖아요. 그러면 예. 기사일 수도 있고. 이게 고향, 진짜 애매하네, 고향이군요. 애매해. 네. 기토가 이 네. 네. 사주에 남편이 좋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기사가 맞다. 아까 명리 공부인데도 지원을 해주면은 예. 정미 입주에서는 기사가 남편이면 식신이잖아. 책이죠. 예. 식신이면 하는 일에 남편이 코치를 해주고 해줘요. 그러면 기사가 확실하네. 이렇게 되면 남편이 핵이잖아요. 예. 기토 핵이니까 남편 복이 있을 수 없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식신이잖아요. 정화한테는. 나 하는 네. 일이면은 남편이 나 하는 일에 협조해주고 코치를 해주고 지도를 해줘요. 그렇게 맞네. 기사. 남편도 기사니까 좀 머리 좀 대머리예요? 그거는 모르겠고, 남편 직업이 경찰이에요. 아, 경찰?
아니, 남편이 탬버린 거 하긴 좀 해봐. 잠깐, 혹시 이게 남편이 불타는 땅이면 머리가 하나도 없거든. 아니요? 불타는 땅이라. 아니, 산불 났잖아요. 산불 나면. 선생님, 대머리 아니랍니다. 아니야. 네. 원래 기사일 쓰고 화가 많으면 대머리예요. 네. 불타는 땅이라. 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불 그렇죠. 하나도 없잖아요. 을목. 네. 그리고 그 기토가 해결, 저 자식한테 지금 현재 올인하고 있어요. 자식이 지금 고3이라서 지금 그 명리하던 것도 지금 손 놓고 타로도 손 놓고 자식한테 고3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자식한테. 네, 올해 고3이라서. 지금 쉬고 있대요. 명리를 쉬고 있다고? 예. 타로 하던 것도 지금 직업으로 하던 것도 조금 잠깐 쉬고 있대요. 자식한테 뒷바라지 하기 때문에 지금 고3이라서. 그러면은, 이 사주는 습토운이 좋아요. 그래도 여기가 묘하고 사회 사이에 진토가 공협됐네. 이 진토가 아주 중요한 역할에 이 화기를 잡아주잖아, 한센터. 사람은 식상이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 후배들, 아래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동료, 예? 지인, 동료나 지인도 다 되는 거죠? 예. 네. 이 진토가 숨어 있는데 공협돼 있는데 그게 이 식상이잖아요. 나 하는 일에 하는 일을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아. 어디 가서 일을 하든 간에 많은 네. 도움을 받게 돼 있어. 이 진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 그럼 선생님, 공협돼가지고. 임자대운에는 그 정임, 하나 정임합하고 잠이 원진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임수가 정화가 세 개죠. 네. 세 개가 임수하고 합을 하려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정림합이 뭐예요? 직장이잖아요. 직장 생활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충실해. 근데 49에 그 나이에 직장 잡을 수 있을까를 봐야 돼. 요즘 나이에 직장, 직장 잡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직장이 아니라 이제 명리 다시 해야죠. 지금 올해는 그 자식 지금 때문에 지금 쉬고 있지만 뭐 명리 사무실 차려야죠. 그러니까 임자대표는 네. 자기 직업 자기 사무실을 차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타로 오면은 나무 가게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디서 했을까? 자기 가게를 어디 갖고 했을까? 아니요, 카페. 그러니까 거기 그 네. 카페가 내 직장이 되잖아. 네네. 어쨌든지 그게 직장이잖아, 본인한테는. 아, 내 직장으로. 카페를 연건 아니고, 나무 카페에서 내가 이러니까, 그건 내 직장이지. 근데 이렇게 그 임수 하나 갖고 세 사람 경합을 걸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네네. 충실해야 돼, 충실 안 해야 돼. 해야 그래서 돼. 이렇게 경합이 불 때는 훨씬 직장 생활도 충실하는 거예요. 임자대운에는 직장 생활에 훨씬 매진을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고. 근데 뭐, 쟁합이라든지 투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합이 불하라고 돼 있어. 격국에서는 합이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오히려 합하려고 발버둥 쳐요. 왜? 쟁합이 걸렸잖아.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 선생님 이 사주를 볼 때에 기토로 보면 식신이 없잖아요. 예. 근데 정미로 보면 기토가 식신이잖아요. 강의를 잡으면 많이 들어와요. 강의 들리는데 잘하면. 마이크 좀 꺼주세요. 밖에 가서 뭐 했길래? 남자? 남자 선생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박수영 씨, 마이크 좀 꺼주세요. 다시 질문하세요.
정밀히 봤을 때는 기토가 식신이 되잖아요. 예. 근데 기사로 봤을 때는 저 식신이 없다고 보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렇죠. 금이 없으니까. 근데 그동안은 식신이 없는 걸로 봤었거든요. 그냥 격국으로 봤을 때는. 예, 격국에서는 기사 그대로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식신이 없으면은 말도 꼬이고 말도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상하다 저도 이상하다라고 봤는데 정밀히 근데 보니까 격국에서 네 봐줘도 말은 잘해. 격으로 봐도요. 왜냐면 기토 자체가 말을 잘해요. 내가 기토 네, 자체가 그렇죠. 짝나팔이라고 했잖아. 근데 네. 기토 자체가 말을 잘은 했는데 정화가 기토수를 더 잘하는 거예요. 아. 정화가 기토, 내가 식신이 짝나팔이니까. 식신이 짝나팔이니까. 그래서 말을 더 잘해. 뭐 굉장히 달변이라니까.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 저기, 이렇게, 저 사람들 지금 현재 좀 가르치면은, 그렇게 가르치면은 자기가 그 본인이 이게 사주 푼 것보다 더 재밌대요. 가르치는 가르치는 게, 게. 예, 네. 그분은 가르칠 예, 수 있잖아. 그래서. 식상이 핵이니까. 가르칠 수도 아, 있지. 예. 근데 가르치는 걸로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분 그렇게 마음. 가르쳐도 굉장히 꼼꼼할 거야. 네, 맞아요. 꼼꼼하게 가르쳐요. 왜 예. 꼼꼼하게 가르쳐? 기토가 식상이니까 꼼꼼하게 가르쳐. 이 기토가 기록 기자에서 나갔고 굉장히 꼼꼼하다는 의미가 있어. 근데 식상이고 가르치고 강의하고 뭐 내가 상담하고 이런 게 굉장히 꼼꼼한 거야. 굉장히 가르쳐도 꼼꼼하게 잘 네. 예, 잘 가르친다고 한대요. 가르쳐. 열심히 해갖고 여기 와서 강강시라고 아, 그래서 지금 해. 이분이 선생님 지금 수업 듣고 있거든요. 예, 수강생이에요. 근데 아직 격국으로는 6, 7년 했는데 지금 물상으로는 이게 처음이라서 아직까지 이렇게 낯설어서 질문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제가 대신 지금 올렸거든요. 대신 올렸네? 네. 유서 대필한 건 아니지? 세상에, 유서를 대필하는 놈 어디 갔어? 그리고 옛날에 그래갖고 유서 대필했다고 죄를 묻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 아니, 내가 유서를 죽은데 내가 써도 유서를 대필하는 줄 알고 내겠어. 글로 모르자. 그런 시절도 있었네. 그럼 선생님, 개축 대운에는 어떨까요? 임자 대운에는 뭐 자기가 할일할 개축 거고. 대운에는 항상 네. 여섯 번째 대운은 을조 천국 지축 환경의 변화로 보시면 돼. 춤이 춤. 근데 아, 개축대운 어차피 환경이 변하니까 예? 그러고 나서 갑인 목대운을 타잖아요. 네. 인성대운 타잖아요. 예. 인성대운에도 가르치는 거예요. 인성대운에도 한번 이분은 상담도 상담이지만 앞으로 강의 쪽으로 갈 확률이 있어. 기토가 입인데 이 기토를 쓰기 때문에 강의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아, 그 가리키는 쪽에 조금 잘하는가 봐요. 예, 그쪽으로. 그러니까 기토가 핵이니까. 네. 하기가. 경계 중 이혼수는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못 물어봤네요. 형제 중에 이혼서. 아, 제가 그걸 못 물어봐가지고. 여보세요? 형제 중에 이혼수가 있었어요? 네, 잠깐만. 아, 예, 선생님. 예. 선생님, 형제 중에 한 분이 이혼하려고 한답니다. 누가? 이혼하려고 한대. 현재? 예정. 이혼 진행 중? 지원하게 네. 돼 있어. 사줘야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있을까요? 이분이 임금 네, 상승인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 아까 저기 신의 대운에 이게 해가 암인자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사주원국의 해 글자를 갖고 있어도 그렇게 보십니까? 사주 원국에 해수 있으면은, 예. 그렇죠. 아. 이 술토하고 해수는 암의 인자예요. 예. 술토하고 해수. 이거 술토하고 자기 사주에 술토 해수 있는 사람들 항상 암 조심해야 돼. 이게 네. 암의 인자야. 네. 술은 대운도 토가 굳어서 덩어리 진 거예요. 그래서 암 덩어리라 그래. 네. 뼈는 세포잖아요. 관목에 세포가 살아있잖아요. 네네. 암 세포라 그래. 그래서 네. 술이나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암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근데 여기서는 운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강은진 않아. 원국에 있어야 돼, 사실은. 원국에. 그러면 선생님, 원국에 해술이 있고 다시 해나 술이 대운에 들어오면 더 강하게 맞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임상을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술이 이제 흉작용할 때, 해수가 네. 흉작용할 때, 아니면 해 중에 임수, 술 중에 무토가 튀어나왔을 때, 이럴 때 아마 암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이를테면 이게 암 덩어리인데, 이 중에 무토잖아요. 네. 해 중에 임수는 암세포인데, 이 임수는 암세포가 아니라 갑목이 암세포예요. 그래서 갑목이 천간에 갑진이 있는, 해수 있는 사람, 금년에 갑목, 여기 암세포가 천간에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금년 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임자대운의 시 뒤에 정묘하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CG 잠요? 네네. 큰 의미 없어. 없어요? 그거 대운에서 오는 거죠. 환경이라니까. 세운에서 자가 왔을 때를 봐야 돼. 10년 동안 무슨 잠요 형만 오고 살겠어. 지금 말이 안 되지. 세운에서 자가 오면은 잠요 형이 강도가 세게 발동이 걸려. 이미 대운에서 너는 잠요 형을 한번 해봐라고 그 암시를 줬잖아. 근데 세운에서 오면은 잠요 형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요 형이란 것은 자가 묘를 형을 하잖아요. 묘가 정화한테 뭐예요? 편인이잖아. 편인이 형을 당했어. 삭감을 당했어. 역학공 못해, 안 돼. 안 안 되잖아. 돼요. 편인적인 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편인문서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자, 이 정도면 해결됐죠? 자, 10분 가야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